공연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곡이 참 다채롭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우리 노래에 대한 또 자긍심 같은 게 좀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홍영이 형이 연출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노래들로 전 공연을 꾸몄는데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만큼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너무 감동적인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많은 곡을 불렀고 많은 콘서트를 했고 많은 방송을 했고 많은 상을 탔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GOD 그레이티스트 진짜로 마쳐야 할 시간인데 멤버들 마지막 소감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까 표기 형이 나이가 많아서 그래. 눈물이 진짜 참 그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뭐 그냥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왜 이런 사랑을 계속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리고 정말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진짜 우리가 체력이 다하는 날까지 GOD가 여러분과 만나야겠다 뭐 매번 콘서트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이런 형제들을 저한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정말 제가 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한테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되게 고집이 세잖아요. 아시죠? 저 약간 과차원끼도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GOD 지키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 어젯밤 자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인연이길래 참 여기까지 왔나.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는 사실 가수가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가족의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가수를 해야겠다 막연하게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그날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냥 집에 갈 걸 하다가 이태원의 한 클럽에 갔어요. 근데 그땐 괜찮았어요. 근데 그날 거기서 호영이를 만나게 내가 집에 갔으면 호영이 못 봤을 거죠. 클럽은 아니고 약간 바 같은 데였어요. 클럽 같은 아니고 아니 정말 이렇게 포켓볼 치고 이런 데 클럽이 아니고 스포츠관 근데 오락실 뭔지 알죠? 어쨌든 그날 제가 집에 갔으면 호영이 못 봤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호영이에게 너 나랑 같이 가서 준비할래? 근데 호영이가 실컷 웃으면서 그래
같이 연습한 거야. 이게 무슨 인연이야? 클럽 인연. 그래서 뭐, 그날 제가 제의한 거에 대해서 수락해서 호영이 고맙고 둘이 같이 연습하다가 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거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곡도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준이한테 전화가 왔네. 준혁이, 야, 너 가수 준비한다며? 너, 야, 사춘형이랑 해야지. 이리 와. 준혁이 전화 안 했어봐. 호영이랑 나랑 데뷔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멋있었겠는데? 노래가 좀 그랬었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영이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준 준영이한테 고맙고 셋이 연습하고 있는데 어느 날 쫙 달라붙는 바지에 구두를 신고 잘생긴 친구가 한 명 왔네? 근데 락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 노래방 가서 노래 못 참 하더라고. 근데 근데 그때 우리 대표님 부탁이 형이, 야, 너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는데 그럼 앞으로 춤이랑 몇 연습해. 근데 춤이 몇 연습을 하네? 자기 꿈을 락발라드 하는 게 꿈인데? 나 지금도 왜 무슨 생각을 갖고 그걸 수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힙합 바지를 주면서, 야, 힙합 하려면 귀를 들어야 돼. 맞아요. 베냐가 시트라서 처음 얘기했더라고. 힙합은 귀걸이죠. 그때 나는 락발라드 할 거야 하고 뛰쳐나가지 않아줘서 그 기사에 들어왔고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일산에서. 근데 어느 날 구미에서 키 큰 아이가 왔네? 근데 이 친구는 우리 멤버 대신 그때 같이 연습했던 멤버 나가게 하고 들어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쫓으려고 가진 모욕과 짜증과 화를 냈는데 그 어린 친구가 그걸 다 받아주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GOD의 메인 보컬이 되셔서 우리 태호를 보았고 2년 동안 방치했지만 어쨌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앨범을 내게 해준 홍탁이한테 고맙고 연기자 회사라 회사에 작곡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게 진영이에요. 우리 애들 꼭 앨범 내야 되는데 음악 좀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주옥 같은 곡을 써준 진영이한테 고맙고 진영이 형이 곡 써줬으니까 진영이 형 댄서팀 팀맨이야. 거기에 댄서였던 주선이 형을 만나 우리 들어와 그때의 인연으로 지금까지 우리 안무를 다 짜주고 우리와 같이 춤을 춰주는 주선이 형도 고맙고 우리 태호의 인연으로 14년부터 우리 GOD의 노래를 주옥같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조코이가 고맙고 그리고 이게 참 무슨 인연인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우리 하늘색 친구들 팬 GOD에게 정말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지금까지 20년의 인연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인연의 끝은 없어요.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우리 계속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형이 다 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났어.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역시
보니까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정말 복잡한 심정인데 어떻게 정말로 이 뭐라 그럴까 그냥 하늘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디에 도움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을 계속 같이 함께 하고 20년이 지난 정말 만으로 딱 오늘인데도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꽉꽉 공연장을 채우면서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영상을 촬영을 허락해 주신 우리 팬분께서 걸을 수 있는 한, 다리가 두 다리가 버티는 한 함께 하자고 했는데 아마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열심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함께 더 해주시고요. 네, 같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래오래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솔직히 해서 동생들이 이제 다 많이 어른들 돼서 할 말을 다 했네요. 되게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반면은 이제 형이 뭐 말할 차례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항상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에 하면서 고생했었던 시절 고생했었던 것 사실 저한테는 고생이 아니었어요. 진짜 고생은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이렇게 보고 뭐 박준영 보면 뭐 저 새끼는 뭐 돈 쉽게 벌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 안 해본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느님이 이 동생들을 만나게 하는 거는 저한테 축복을 해주죠. 전 9살 때부터 이랬어요. 내가 누구한테 지금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떨 땐 사람들은 요새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 상처를 넣고 이상 긁어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 다 잘되고 잘 행복하면 좋잖아, 그죠? 근데 요새 세상이 너무 차가워지고 옛날같이 따뜻한 일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 난 이 동생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느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에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들 만난 이유, 내가 한국에 가수하러 왔는데 대니가 이태원에서 놀러다닌다고 솔직히 해서 외숙모가 나한테 전화 왔어. 외숙모가 나한테 이 자식이 공부를 많이 하자고 지금 이태원에서 매일 놀고 있다. 가수를 한다는데 가수 될지 안 될지 몰라. 주면 아침에 걸 부탁이다. 가봤지. 진짜로 힙합이더라고. 벨트가 땅에 질질 끌면서 한데 그 뒤에 졸졸졸 따라오는 마르티스 같은 강아지 형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게 얼만큼 이 팬지우디랑 이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는 거는 형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자신감이 없었던 친구였어요. 난 맨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내가 안쓰러워서 많이 맞은 강아지 같았어요. 이거 웃기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뭐 많이 맞아서 집 없어서 죽어서 불만을 하는데 다른 눈치 보면서 맞은 이런 강아지였어요. 누러이 같은 강아지. 진짜로
어디 갔다 오잖아요? 나 얘 야단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야, 너 지금 10시인데 왜 왔어? 하고 자기 방문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건 분명히 축복이에요. It's a miracle. 솔직히 거의 호영이도 그렇고 우리 대니도 그렇고 계상이도 그렇고 태우는 항상 지금 뻔뻔스럽게 자신감이 있어요. 미안해. 근데 미안해. 이 솔직한 말이야. 되게 뻔뻔스럽게 자신감이 있었었는데 얜 반대로 그 자신감을 우리가 지금 깎아내려서 더 잘 됐지. 우리 개상이랑 괜이랑 호영이는 난 내가 진짜로 내가 진짜 너무 자신감이 없었던 애들이야. 근데 저는 나 알아요. 나 생긴 거 뭐 시해시고 뭐 이런 거 좀 나 이런 거 뭐라고 나는 나에 대한 자신감은 난 만빵이거든요. 내가 랩을 잘해서가 아니고 랩 못해 안무 연락 틀려 그런 게 아니고 난 내가 나 안에 있는 에너지를 난 얘네들한테 주고 싶었었어. 내가 옆에 그 걸어온 동기를 얘네들 받지 말라고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지오디 했을 때 지오디 이 판 안 내줄 줄 알았어. 그런데 걔들이 야 너는 집에 다시 가라 그러는데 가다가 개성이가 2주 있다 오는 거야. 음식 갖고 어머님이 해주신 곱창전골 갖고 와서 밥 먹으라고. 너 왜 왔냐 그랬지. 뭐 집에 할 일도 없고 심심하고. 그런데 배도 오고 호영이도 오고 한 명씩 봤는데 거기서 그냥 역사예요. 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인생에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여기 뭘 우리는 그 답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린 여기 지금 서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를 보러 와주셨고 우리가 그 한 명이 많은 분들한테 한 명한테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든지 우리 곡 때문에 아니면 누가 이렇게 웃어줘갖고 그 사람 기분 나쁜데 기운 그래 나 내 선택 이렇게 할 거야. If I can make a change in someone's life, 이 한국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건 뭐냐고. If I can make a change in someone's life, 난 그걸로 난 만족해. 요번에 우리 곡들 내보는 거 일이 내가 이랬잖아. 인스타그램 썼어. 일이 안 해도 돼. 난 여러분들한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질렸으면 좋겠어. 숫자라는 거는 that's nothing man. 숫자는 숫자일 뿐이야. 1등 되면은 어차피 나중에 또 꼴등 되게 돼 있어. 근데 그거 아니고 왜 그랬지 워싸맨도 저 그런 게 다 중요 없어. 내가 매일 기도해요. 난 매일 기도하는 거는 정답은 없지만 그냥 내 생각에 인생 살아가면서 서로 누가 자기를 아껴주고 누가 진짜 자기 사람인지 아는 거.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불알치는 거. 누가 진짜 자기 불알치는 건지 누가 진짜 자기 to see who is really their person. 그것만 알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욕심 없이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낌없이 그냥 주고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행복하고 I don't know.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진짜 나 같은 놈, 우리 같은 자식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무대에서 이런 뭐 금덩어리 같은 거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늘에서 공무원 떨어지고 특정이 금덩어리고 그냥 진짜 아까 개성이 한 말이 맞아. 내가 뭘 했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지 계속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계속 변치 않게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로 그 내가 옛날에도 말했듯이 그 한 명이라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곡을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음악이라는 되게 멋진 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아마 공연이라는 되게 끈끈한 장미새로 채워져서 아마 20년이 이렇게 흘러왔는데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고집스럽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막 뭐 저는 음악으로 멋진 음악으로 멋진 무대로 늘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앨범 만들 때 좀 그런 욕심들이 많이 컸어요. 생각들도 많이 컸었고 그래서 앞에 인트로 보면 제 어떤 마음을 좀 함축해놓은 음악인데 그냥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이 앨범 만들면서 그냥 우리가 되게 신인 때 무대 올라가기 전에 냈던 딱 20초 동안 냈던 그 용기 때문에 그 무대를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죠. 저희 영원할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20분 동안 주저리주저리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또 10년이라는 정말 오랜 고백기였는데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잠자는 그날까지 20시간 동안 저희를 기다려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마 이것들이 다 모여서 아마 20년 동안 우리가 여기 함께 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진짜 좀 욕심이 컸어요. 네, 앨범 만들면서. 네, 그런데도 사실 저는 매일매일 음악을 하고 있지만 형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제가 냈던 욕심들을 무리하면서까지도 많이 정말 따라와준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제 공연에 신경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정말 공연을 멋지게 만들어준 호영이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만 된다면 진짜 30년, 40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0년 되는에는 또 인트로를 30으로 만들어서 또 만들어 볼게요. 30초. 이제 생각을 30초예요. 30초. 야, 그러면 그런 거 하나 지금 개발해줘. 오래 살 수 있는 거.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해주면 뭐 40년까지, 50년까지 할 수 있지.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나 아까 한테 빼먹었는데. 아, 얘기했을 때 깜빡했어. 그래, 섭섭해 할 것 같아. 우리, 태우로 인해서 2014년부터 이 GOD의 공연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줘야 하는 우리 노감동부의 우리 콘서트 스태프들 계속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스태프들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나 지금 니네들 얘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 아, 이거 어째 얘기하지? 동해. 체조 경기장은 사실 성지 같은 곳이에요. 가수한테는. 근데 이 좌석이 만석인데, 이거를 진짜 20년 동안 만석을 꽉꽉 채워주시는 팬지오디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됐죠, 이제? 네. 와, 이거 진짜 우리 팬 아니신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괜찮으시다는 분이었어요. 아니, 팬이시니까 오신 거죠. 아, 근데 팬 아닌 사람들이 왜 있잖아. 야, 우리 오늘 그 지옥이, 아, 그런 사람들 왔겠다. 표가 다 팔려서, 그지? 오늘 그 팬, 어떻게든 왔는데 오늘 생일이랑 걸러서 오신 우리 그냥 관객분들, 네. 우리 원래, 요거보다 좀 짧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어서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남은 공연 지하철 일찍 끝나나 오늘? 아니야! 이제 오늘 금요일이지? 네! 지오디 20주년 정말 길었던 다시 그럴까부터 또 앨범 공연까지 정말 길었던 그 대단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공연입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즐거웠고 너무 소중한 추억이 또 가슴에 쌓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이고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세요! 지치고 힘든 게
괜찮죠? 네! 어떻게 다시 불러야 되지? 이거 왜, 너무 많은 일들이 있네요, 저희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히, 아, 진짜 괜찮죠? 네! 근데 이거 성인부가 진짜 이건 힘들 수 있어. 아니요! 뭔가 느낌이 왔다 싶으면 바로 얘기해야 돼. 뭔가 느낌이 왔다 싶으면 바로 얘기해.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처음부터 해야 돼. 지금 욕구로. 왜, 표현 너무 많이 할 수 있어. 처음부터 한 번 해. 다시 하자. 아, 근데 왜 지금 한 번 해야 돼?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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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